안무도 안무지만은 보컬 실력이 상당합니다, 이분들이. 특히 웬디 씨 같은 경우는 옛날 노래를 많이 안다고요? 네, 부모님께서 이제 옛날 노래들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옛날 가수분들의 선배님들 노래를 더 많이 들었던 거죠. 아니, 그렇다면 웬디 씨가 알게 된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제가 짧게 네. 서문탁 선배님 네, 서문탁? 와, 대박! 웃어도 눈물이 나요. 아, 아, 너무 좋지. 웃어도 눈물이 나 괜찮아 괜찮을게 소리내 울며 멈출 수 없으네 웃어보는 거야 참아보는 거야 웃어도 눈물이 나 괜찮아 괜찮을게 아니 이별을 해봤어요? 아니요. 네? 아직. 아 너무 슬퍼서. 아니 웃어도 눈물이 난다는 건 정말. 예. 감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감정이 눈물이 좋아요. 이런 거죠. 거죠. 웃어도 눈물. 저 갑자기 라디오 스타일이 뭔 것 같아요. 웃어도 눈물이. 절대 방송에서 울지 마라. 아니 우리 조이 씨도 어렸을 때 별명이 꾀꼬리라고 했다는데 그래 들었었어요. 아.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. 네, 그 목소리가 좀 간지러워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꺾기가 잘 되나요? 잘 되죠. 꺾기를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좀 네. 목소리가 트로트에 어울리는 목소리. 진짜? 아. 그럼 우리 또 안 들 수 없어. 박수 한번 주세요! 조이! 그대 내 곁에 산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